아, 예,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저희 구독자요, 또 팬도 또 이렇게 생기셨네요, 도치님. 안녕하십니까, 방송인 도시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식사는 잘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뭐, 불편한 건 없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요번에 뭐, 덕분에 뭐, 이렇게 잘 있습니다. 우리 저, 피디님하고, 우리 리즈 회장님하고, 이렇게 신경 써주셔가지고, 잘 있고, 뭐, 넉넉하게 이렇게 잘 있습니다. 있고, 뭐, 사고 안 치기를 항상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좀 깨끗한 데로 옮겨서 바퀴벌레는 없죠? 바퀴벌레도 없고, 요새 뭐, 국장님들이 많이 이렇게 저 관심 가져주고 하니까 제가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앙헬레스 이제 그 안에 그런 풍경이 어떤지 생생하게 한번 전달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제가 또 영상을 담겠지만, 지금 뭐, 괜찮습니다, 여기는. 뭐, 지금 돌아다녀도 상관없고, 일단 마스크만 쓰면, 괜찮아요. 마스크만 쓰면. 술집만 빼고는 문이 다 열렸나요? 예, 저 술집만 빼고는 뭐 마바이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팔고 뭐 그렇게 다 됐거든요. 근데 아, 술집만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다문 열었고요. 예, 식당은 거의 뭐 문을 열었다고 봐야 되고요. 아, 지금 제가 있을 때는 그때 안에서는 못 먹고 포장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는 안에서도 먹어도 되나요? 예, 지금 뭐 졸리비도 먹고 갈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먹고 갈 거냐, 포장해 갈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이제 일단은 그러면 거리두기 거의 정상화가 다 되었네요. 일단 돼. 예, 앙헬은 지금 정상화가 돼 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모르죠. 지금 뭐 이게 또 확진자 또 나타나면 또 닫아버리니까 항상 뭐 조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기 요즘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 하루 일과를 한번 말해보세요. 일어나면 밥 먹고, 일단은, 밖에 일단 나갑니다. 뒷짐 일단 몰래. 지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말년병장처럼. 예, 뒷짐 딱 쥐고, 이제 나가지고, 카메라 한개 들고, 아, 전화기 한개 들고, 일단은 뭐, 레전드 한번 나오나, 안 나오나 싶어서, 이제 영상 보고 싶네요, 영상. 아, 영상을 만드시려고 영상 이제 재밌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탐색하고 다니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괜찮은 거 있으면 이제 저 영상을 올리려고요. 왜냐하면 저 도치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좀 자주 보여드리려고 재밌는 거 아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낸 영상 중에는 그렇게 빵 터지는 그런 레전드 영상은 없으셨는데? 지금 많이 커밍 아닙니까? 약하던데? 커밍순 아닙니까? 커밍순. 처음부터 그렇게 빵빵 터져버리면 이 기대치가 높아져서 안 돼. 아, 처음부터 이제 커밍순이신 거예요? 지금 많이 찾아 다닙니다. 요즘에 그런 또칭님이 또 이렇게 재벌은 남주냐라고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영상에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뭐 그거는 솔직히 제가 뭐 워낙 또이 인물이 좋으니까 따라 붙네 자꾸 누가 아니, 가라고 해도 안 가네. 그 친구들은 어디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길거리에서 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누구 집안 가보자 이래가지고 저희 집 가가지고 밥도 먹고 뭐 영상 한번 찍자 이래가 영상 찍고 뭐 이렇게 해가 좀 친해졌는데, 친해졌는데 혹시 그개 중에서 한 명하고 좀 무후타던데 이제 그 친구하고 좀 깊은 관계까지 빠지셨나요? 그 부분은 이제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제 구독자님들 이제 오시면은 이제 그거는 따로 이제 썰로 제가 풀겠습니다. 이거는 저 19금이라서. 네, 아니 지금 말씀하셔도 지금 60만 분 들어오셨는데 아니 어떻게 이제 그 친구하고 그런 혹시 그 머리에 뽕 띄운 친구 그 시크먼의 그 친구랑 이제 어떻게 뭐 정보 났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아이 뭐둘다다 따가지 뭐그뭐뭐 비밀로. 두 명의 그 친구들을 범했다. 뭐또 범했다 합니까? 그냥 딱딱고 이제 또 아니, 또치님도 이제 연예인입니다. 딱갔다 이런 저질 그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아 잠깐 썼습니다. 자, 잠시만, 또치님 잠시만요. 제가 정리 한번 할게요. 자, 형님들 근데 그 필리핀에 갔었을 때 또치 형님이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저는 무서워서 말을 안 걸거든요. 제가 인상이 좀 있고 이 몸이 제가 이그 필리핀 갔을 때 좋았잖아요. 운동을 한창 할 때라서. 근데 또치형님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무슨 제 인터뷰나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여자애들하고 이렇게 4명 있으면 또치형님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그 또치형님 그걸 어떻게 뭐, 그 비결이 뭐라 생각하세요? 제가 좀 오지가 큰게 아들한테 이렇게 먹히나 봐요, 제가. 아이 그거는 안 보이잖아요. 예. 제가 일단 이 이나라 말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따갈로 말고 이제 저 세부 비사이안을 쓰잖아요. 그런 걸 예. 좀 신기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또치형님이 이 분위기를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뭐 이제 오셨을 때 이제 뭐 그렇게 요 재밌게 말도 재밌게 하고 이렇게 농담도 조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춤도 이렇게 춰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뭐, 애들 뭐, 쉽잖아요, 솔직히. 뭐, 이렇게 뭐, 몸 떼서 몇번 보여줘버리면 그냥 막 전화번호 따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몇번 만났어요? 쟤한테. 예, 몇번 만났는데, 저는 저, 바바이들한테 저, 페이를 안 하잖아요, 저는. 예. 수싸움한다고 욕받습니다, 와. 안 그래도 그 저한테 보내신 영상에 보니까 예. 이제 그 친구들한테 또치님이 이제 돈을 안 드리려고 하나도 안 뺏기려고 그렇게 막 수싸움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제 영상을 그거는 잘랐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또 형님들한테 또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이 애들 레퍼토리 있잖아요. 뭐 집에 뭐 누가 죽었니,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뭐 돈이 없니, 뭐막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 저는 이제 밀고 나가는 게 있거든요.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여기 그냥 포류하고 있는 거다. 돈이 없다 하면서 이제 아예 그냥 돈이 없다고 그냥 단정을 짓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주고 싶으면 주고. 아니 그런 최소한 식으로. 만나면 이제 식사나 이렇게 뭐 술도 사줘야 되고 그렇게 그러고는 해야 되잖아요. 기브 미 테이크 아닙니까? 먼저 아닙니까? 제가 방문을 했으니까 제가 먼저 접대를 해야 바디를 접대를 하든 뭘 접대를 해야 제가 이제 뭐 밥이라도 사고 뭐 제가 좀 이렇게 한 200페소 정도 쓰지 안 그러면 절대 안 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만났나 봐요. 예, 처음부터 이렇게 들이댄 건 아니고 왜몇번 이렇게 아니 만나다가 길에서 가다가 어떻게 길에서 자 우리 여기 형님들한테 팁을 한번 주세요. 어떻게 하면 길거리에서 그렇게 필리핀 친구들을 꼬실 수가 있는지 그 팁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이제 제가 영상 찍으러 다니니까 이제 막 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손님인 줄 알고 이렇게 막 붙어요. 예, 아니 근데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저기 지금 지금 앙헬레스의 그 그런 유흥업소가 문이 안 열린 거라고 했는데. 예, 지금 안 열렸는데 지금 유흥업소에서 지금 아들 스탠바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그 앞에서 이제 그 이렇게 애들이 그렇게 서 있어요. 예, 워킹 스트릿이 이제는 지나갈 수 있거든요. 예. 지금 많이 이렇게 스탠바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체인이에요. 예. 또 성훈이님이 또 하다 참. 성훈이님이 또 10만 원 보냈습니다. 하, 자, 이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화기 던집혀야 되나 봐, 미치겠네. 행님 좀 하지 말아줘 행님아. 요새 어렵다고 요새 막 신문도 나고 방송도 나고 하는데 행님 봉투 열려 불었네. 감사합니다 행님, 진짜 감사합니다 행님.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훈이님 후원 10만 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훈이님 요즘에 바쁘신가 봐요. 많이 바쁘시던 것 같은데. 예, 성훈이 님 많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안부 전화 한번 안부 저 문자 한번 드렸습니다. 날도 더우신데 하드나 한개사 드시라고. 아, 그 딸랑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혹시 안 보내신 분들은 굉장히 서운해할 건데. 아, 구독자님들 날씨 더우니까 하드 한 개씩 사 먹으세요. 제가 뭐 이렇게 여기 오, 있어요. 저기 리즈 형님 오셨습니다. 오, 리즈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회장님, 아유, 우리 자, 회장님. 지금 7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예. 자, 그 우리 리즈 형님이 또치 형님 이렇게 생활비 하시라고 거금 3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자, 고맙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아 진짜 우리 팀 이재용님 참네. 아니 참네, 저 참. 형님은 뭐 공공근로 사업하시나 뭐 어디 뭐 어디서 예? 하. 내가 볼 때는 땅을 파는 것 같아. 땅에 이제 뭐 마늘밭에서 조금 심어놓은 게 있는 것 같아. 자, 우리 저 리즈형님이 마늘밭에 조금 그 돈이 이제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수씨 몰래 이렇게 아, 제주씨 숨어. 몰래. 괜히 그걸 알면 또 치가 눈대! 하면서 뭘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 땅에 아무도 놓은 것 같아. 요 며칠 사이에 또치형님이 조금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 일으켜서 요즘에 리즈형님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 리즈형님 건들면 안 됩니다, 또치형님. 우리 회장님 또 많이 걱정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리즈형님께 굉장히 감사하고 이제 너무 항상 너무 감사해요, 형님. 리즈형님 감사합니다. 어떤 거 걱정해 주시는지 압니까? 뭐 어떤 거예요? 떡칠 때는 항상 이 청결을 해야 된다면서 꼬치도 잘 씻고 하라면서 그런 거 걱정해 맞잖아요. 근데 또치님이 그런 건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또치님이 그때 제가 그때 우리 방송에서 그때 또치님이 그 여드름을 부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이제 예민한 제가 사람이거든요. 저는 방 안에 있고 또치님이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또치님한테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굉장히 많이 씻겼다. 또치님 직접 그렇게 이제 씻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실하게 검사를 맡습니다. 검사를 맡고 이제 품질 보증이 딱 됐을 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민합니다, 그런 거는. 아니, 저는 몸이 생명이 이 제사이기 때문에 예. 제가 아프고 이러면 힘들어요. 자, 지금 리채님이 해지마로 그런 말을 이렇게 쿠쿠라고 그렇게 이제 또치형님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하니까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회장님.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또치형님이 이제 너무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리가 아픈데 한 푼이라도 보려고 이렇게 방송을 켜고 하는데 리즈님 처세술이 좋은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에요. 리즈형님은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리즈형님은 좋은 분이에요. 아니 그냥 이렇게 처세하고 뭐 이런 게좀 남달리 조금 뭔가 아닌 게 말씀이 조금 그런데요. 아니 근데 마실로 많이 땡기더라고요. 우리 리지 회장님께서 예, 많이 리즈 땡기 회장님이 예. 그래 진짜 좋은 분 맞습니다. 그죠. 리즈님은 처세술이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빨리 정정이라고 빨리 말씀하십시오. 처세술이 좋은 게 아니라 좋은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예, 하지만 좀 소심하네. 김치 사장님, 그렇게 소식 조금 들으셨어요? 아니, 제가 오늘 저밥 먹으러 갔었거든요. 옛날에 김치 살던데. 예. 저거는 또라이입니다. 내가 볼때 김치 저거는. 자, 김치 사장님 옛날 살던 집에 갔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도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뭐 소재가 이야기해도 되지? 예, 됩니다. 사장님이 따로 개인적으로 좀 도와주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예. 한 5천 페소 정도 사장님이 이제 어허, 그래. 잠깐만요. 요, 또, 현 8297님이 또, 거금 또, 5천원 한번 쏘고 또, 5만, 공 하나 잘못 붙인 것 같은데. 한개더 붙여도 되는데. 자, 5만원, 저기, 아이디가 좀 어려워요. 현 8297님, 5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김치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이 자, 김치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니 제가 이제 오늘 밥 먹으러 왔는데 집 주인을 만났는데 예. 사장님이 돈을 붙여준 거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나도 처음 몰랐는데 사장님 그거는 개인적으로 사장님 돈으로 이렇게 뭐고 케어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5천 예. 페소를 예.
근데 그 돈을 받자마자 바로 엠프라도 한개 까보고 그냥 그돈 4,500페소를 그냥 잃어버렸습니다. 싹 다. 그래요? 사장님이 주신 돈 그거에 피 같은 돈을 그 엠프라도 까먹고 술 처먹고 돈을 4,500페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의 한 12만 5천 원이잖아요. 5천 예예예. 예. 페소면. 그러니까 뭐한 5천 원 쓰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길바닥에 흘렸습니다. 그걸 누가 얘기하던가요? 그 사장님 이야기를 한다고요. 와가지고 요 필리핀어 사장한테 200페소만 빌려주라 했다고 하네요. 다 잃어버리고. 또 책님한테 연락 안 오시죠? 저는 연락을 안 하고 인마가 안 옵니다. 연락을. 저도 일부러 어디 있는지는 알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안 찾아갑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옛날에 우리 저 뭐고 옛날에 아시죠? 우리 저 꼬치구이 사 먹던데 아시죠? 예, 거기 우리 옆불테기 거기 저기 술 샀던데. 거기서 DB 자고 그 버스 터미널이 아니고요. 버스 터미널에서는 안 자고요. 거기서 DB 자고 또 뭐고 저 뭐고 어딥니까? 프렌드십인가? 프렌드십 버스 터미널. 프렌드십 가게 아니 가게 우리 저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데 있잖아요. 예, 프렌드십 거기 저기 앙헬레스 프렌드십. 거기 쪽으로 이제 구글하러 땡기고. 안 그래도 거기에 그 이제 거기에 거기 그 청아 식당에 거기 사모님한테 그 돈을 며칠 전에 빌리러 어제인가 제가 그 청아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제가 그 사장님께 절대로 그 제가 외상값을 갚아드리고 절대로 이렇게 도와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치 형님도 의심을 해서 또치 형님 집에 그 뱃눈가리에서 찾아와서 그 이제 그렇게 그 얘기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생전 연락 없더만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오더만은 형님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온나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우리 집에 막 오더만은 주위를 막 살피는 거 있죠. 빼문가래 해가지고 제가 모른 척 했죠. 제가 모른 척 했는데 그리 있다가 한 10분 정도 한 20분 정도 있다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바로 안 가고 아웃사이드에서 차 뒤에서 또 뱃문가래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제 자기 여친이 이제 또치님하고 이제 붙어먹은 줄 알고 이제 그렇게. 그런 거를 제가 표현을 안 했어요. 괜히 제가 하면 아저 진짜 때려 뺄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 하는 짓이 너무 생각이 너무 아좀 사상이 좀 더러운 사상을 해가지고. 아니 그 또치님 그 제가 만약에 김치 사장님을 이렇게 제가 옆에 두고 이렇게 제가 케어를 하면 술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또치님 개인적인 제가 또치님은 저를 이렇게 두달 동안 저랑 합숙해서 아시잖아요. 저라면 또치님을 갱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못 시킬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배당입니다. 1점입니다. 정배당. 정배당. 사장님 무조건 시킨다. 정배당이 정배당. 저라면 이제 그 김지사님 사람 만들 수 있다. 정배다. 기간도 많이 필요 없어요. 한 달입니다. 한 달. 진짜 한달 우드랜드 훈련소에 입소를 하면 인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도망가기 싶은데. 이제 도망 못 가게 제가 이제 보초수고 하면 아마 울것 같은데 자유만 울어도 저는 소용없습니다. 죽기 뭐 어차피 한번 입소를 하면 죽기 전에는 못 나갑니다. 맞아요. 그거는 뭐 같이 한번 있어 보세요. 죽습니다 죽어.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지금은 10% 놓고 제가 만약에 필리핀에 가게 되면 이제 고 이렇게 이제 한번 갱생을 한번 시켜볼게요. 또치님이 옆에서 많이 주시겠어요? 아니, 뭐, 사장님이 너무, 솔직히 뭐, 우리 구독자님들, 솔직히 우리 투표했잖아요. 예. 한 76%, 6% 정도가 도와주지 말자 이랬는데, 사장님이 보니까는
김씨한테 아 정이 많은가 보네. 그러니까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보면. 김치 형님이 우리 구독자 늘리는데 기여를 하셨잖아요. 방송 모른다, 몰라, 참네. 아니 막말로 뭐그뭐 구독자 뭐소 늘렸다고 해서 그뭐 김치를 뭐저 엠프라도도 못 끊는데 그 사장님 그럼 우드레도 데리고 가시지. 사장님 데리고 가가지고 하시면은 제가 그 옆에서 보초는 서겠습니다. 도망가는 거 잡아드릴. 자, 우리 리지 형님이 전대를 하자라고 또치님한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데 끊지 말고 계셔보세요. 잠시만요. 예. 제 3자입니다. 자, 제 3자 통화입니다. 리지 형님 전화 드릴게요. 자, 잠시만 끊지 말고 있어봐요. 자, 리지 형님 진짜 이거 해도 되나요? 자, 리즈 형님께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로 통화하시면 됩니다. 제가 리즈 형님을 두세 번, 네번 정도 뵈었는데, 진짜 좋으신 분이고, 저희 이렇게 제이슨박 TV에 정말 이렇게 중심이신 분이 이렇게 어떤 이제 그런 이제 한쪽에 치우치신 분도 아니고, 굉장히 중립에 서서 이렇게 저희 이런 관계도 잘 정리해 주시고, 저희 모든 이걸 저희한테 후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또치님 이렇게 생활비에 보태드리라고 이렇게 30만 원도 보내주셨어요. 예, 또치님. 까고 뭐 결정적인 건또 리즈 우리 회장님이 좀 잘생겼더라고 보니까. 예,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노래도 되게 잘 부르시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에요. 이 여자들이 보면 막 따이고 싶어가지고 막 안기겠더만. 뭐라고요? 여자들이 보면 막 따이고 싶어가지고 안기겠더만 우리 리즈님. 그래서 또치님 리제님 무슨 말씀하신지 잘 들으셨어요? 예, 제가 뭐 솔직히 좀 여기 있으면 제가 뭐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좀 많이 외롭습니다. 솔직히.
외롭던데. 아니 뭐 여자하고 뭐 있는다고 했으면 제가 뭐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또치님이 요즘에 좀 이렇게 마음이 허한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저희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내부적인 문제를 조금 일으키셨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갈때 아마 저기 우리 리치형님하고 아마 같이 갈 거예요. 네, 제가 뭐 사고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정말 생각이 많이 짧았고요. 우리 피디님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뭐 나중에 따로 그거는 뭐 예, 따로 그거는 저랑 얘기하면 되고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감동하고 재미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이거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이렇게 제가 사고가 나서 한국에 왔잖아요, 그죠? 그러한 게 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필리핀에 갔을 때는 정말 이제 재미와 감동을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주시면 다 아무 그거 없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 저 뭐 사장님하고 우리 리즈 회장님하고 뭐 이야기한 게 하늘에 닿는 모양인데 막 지금 비가 막 엄청나게 오는데 지금.